하나 또 땀도 시켰고요. 예, 자 봅시다. 서영이 엔젤의 어려움이 왕리얼로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요. 아 그래요? 왕리얼 하죠. 왕리얼 막혔습니다. 왕리얼 막혔어요. 왕리얼 막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저는 이제 성화 엔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구작에서 제가 그 누가 실황한 영상을 봤는데 성화의 이런 무서움이 느껴져가지고 게다가 또 제가 그 보통 다이저트 그 소영이 엔딩을 봤었잖아요. 근데 노말 엔딩이 있었는데 그때 성화의 썩소 플러스 음흉한 미소가 나를 무섭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성화 루트는 간다 하되 지연이 루트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예. 지연이 루트. 단, 예. 어려운 나이도 이만큼 위험한 나이도 승리를 더 즐길 수 있다는데 어떨지 몰라요. 예. 우선 그렇게 한번 실험하면서, 예. 빨리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 남은 시간 한 1시 50분까지 남은 것 같은데 우선은, 예. 어려운 나이도로 통해서, 지연이 엔딩이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밝기를 위해 상대 크게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네. 이번 올려주면서 네,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게 무서운데 게다가 이거 이번에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요 그 소희가 이제 오는 그 눈이 있잖아요. 그게 없대요. 네. 게다가 또 내가 이거 어려운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숨 있잖아. 숨 뭐 그거 하는 거 막 숨 차고 그러는 거 이게 좀 신경 써야 한다더라. 너무 빨리 간대요. 오씨 근데 난 진짜 몰랐지 근데. 어쨌든 다시 학교로 들어가 봅시다. 지연이 엔딩과 성화 엔딩 쪽으로 가야 한대.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자 성화 루트 쪽으로 가야지 그래 지연이 그쪽 가는가. 단 성화에게 상당히 나쁜 말 해서 그렇게 해주고 지연이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작업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또 오늘 귀신도 많이 수집을 해봐야겠어. 그렇죠? 자 나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귀신도 모아야 하니까 자 교지 수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이까지. 근데 뭐야 벌써부터 수익 오는 건 아니죠? 예. 뭐 그렇지 않게 비워야겠습니다만. 뭐야 벌써 문자가? 아 이거 맞아. 이런 내용 있고. 그러고 보니까 지민이 그 지민 있잖아요. 예. 지민 그거. 지민이 그 보니까 그 헤드폰이 있더구만. 근데 문자를 못 봤네. 남자 아저씨 끝칸에 숨어있으면 귀신 나와요. 아 그래요?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엽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이번에 좀 머리 귀신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지난번에요 제가 그 지민이 루트 관련했었을 때 여기에 케빈의 귀신도 있었더라. 오 사람 무섭게 했었더라고요. 아 지금 있는 층에서요?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자 누군가 학교에 있다고 하죠. 우선 뒤집고 확실히 뒤져줘. 자 건물 설비 향안이 할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아니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뭐 아이템 같은 게 있을 텐데. 잘 뒤져봅시다. 근데 어려운 난이도라 해가지고 또 뭐 두 시간을 뭐 깨라니 이런 얘기 없겠죠? 그래 잘 기필하겠습니다. 실화라고요? 그럴 리가. 못 믿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사인펜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몸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불 끄고 다닙시다. 그리고 문 단속 철정. 이거 잊지 말지. 문 단속 철정 해주시고요. 불을 확실히 꺼주고 문도 확실히 닫고 밝게 근데 많이 올려서 그런지 좀 덜 무서울 때가 있겠죠.
아까 전에 그 오른쪽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칸으로 가자고? 여기 문 그리고 가면서 봐. 여기 위에 뭐 담배라도 올려놨나? 어. 여자 화장실 쪽에 담배였구나. 모르겠네요. 예. 분명 여자 화장실. 그렇지, 여자 화장실. 혹시 여기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담배 올려놓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수위는 지금은 안 오잖아요. 예. 수위가 어때요? 아, 남자 화장실 끝카. 어. 아, 이게 남자 화장실 거야. 내가 여자 화장실하고 헷갈렸구나. 미안해요. 화장실. 헷갈렸어. 미안해요. 예. 어쨌든 간에, 예. 두 사람을 맞이할 준비하러 갑시다. 자, 안녕, 친구들! 내가 또 왔어! 아, 어떻게 여길 들어가지? 그러게, 무슨 방법 없을까? 안녕! 어,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아, 그래, 그래. 자, 아, 미안. 사실, 나도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자, 새로운 전학생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 난 갈게. 이따 봐. 난 8반 김성아야. 자, 8반 김성아라고 하면서 일단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자, 저 갈색 머리 귀신인가요? 어느 갈색 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예, 성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두 번째 플레이, 일단은 뭐, 유튜브 처음 보신 한에서는 일단은, 예, 라인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링 관련해서는요. 예, 그죠? 예. 스포일링 하지 않겠습니다. 라인 끌게요.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갑다. 그래.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자, 학교에 왜 왔냐고 하면서, 예. 아, 그게, 아, 뭐, 그냥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예. 그래? 어쨌든 잘 됐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자, 여기서 좀 튕길까요? 예, 지난번에도 지민이 루트 할 때 좀 튕겼었는데, 싫어,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하면서, 튕기지? 야, 사내 자식이 째째하긴. 따라와. 뭐, 무섭죠? 저럴 때 진짜 무서워. 어우씨. 자.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아, 그래?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뭘 도와주면 될래? 하면서 자, 네. 여기까지 뭐 스토리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여기까지. 어차피 여자 회식 들어올 거죠? 예. 부착한 거 다른 점도 많이 있고요, 그죠? 난 한 번 더 들었어.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아니, 나 두 번째 했는데. 야, 자, 여기서, 예, 조금, 예, 튕겨야죠? 야, 너 일본도 옆에 있어 하려는 얘기야, 설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변태.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그러셔?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 아,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뭐 그래야겠네. Alright, 도와주지 뭐. 고마워. 도와줄 줄 알았어. 소영이, 성아, 지연이, 지민이한테 발로 차 있는 도전 가지도 있는데. 아, 그건 알고 있어요. 필요하겠는데. 근처를 좀 찾아봐. Alright. 자, 아까 전에 발로 차 있는 도전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예. 선을 지키는 남자니까요. 예. 선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항상, 예. 항상 선을 쫙 그으세요. 선 넘을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러면서, 예. 일단 라인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저는. 예. 늘 항상 그래요, 저는. 이게 제 그 신념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니퍼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별거 얻을 만한 것도 없죠. 그리고, 문서까지. 이것도 얻어주고 뭐 공부상에 별거 없죠. 자, 이게 들면은 뜨르르 전화벨 소리.
이거 뭐 전화 귀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별로 그냥 이벤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오, 역시 신사시라고요? 예, 고마워요. 신사라서. 예, 저는 항상 라인 끄우니까요. 그 대부분 뭐, 그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선을 넘는 행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욕이라든지. 저는 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이거 욕하려는 좀, 게 좀 있더라고, 좀. 예, 지난번 방송, 저 뭐, 화이트 방송에서도 보면은, 일부 좀 욕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필터링 하려 했었는데, 근데 필터링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 예전에 제가 좀 하프라이프2도 실황을 한바 있었는데, 욕 엄청 했죠. 그래가지고 그 필터링 하느라고 진짜 엄청 개고생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저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거 이제. 자. 어우, 수위. 어휴, 무서워요. 예. 네. 귀신이 들린 수위라는 것 자체가. 안 그래요? 어우. 어쨌든 간에, 빨리 갑시다. 자, 어쨌든, 예, 빠르게, 가고 싶게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를, 돌려. 자, 밸브 잠갔고, 첫 번째 밸브 잠갔죠? 예. 밸브, 여러분이 밸브 할 때 그 밸브는 아닙니다. 예, 밸브 타임 할 때 밸브도 아니고요. 밸브는 바로 요런 걸 밸브라고 하죠. 아, 진짜. 밸브 할까 진짜, 예, 고지적인 밸브 타임이 또 생각나게 하겠지만요. 예, 밸브 타임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 정해진 업데이트 날짜보다 좀 밀려있는 거, 개발도 포함해서. 와, 예전에 저도 이제 하프라이프2 기다리고 있었다가, 예, 진짜, 예, 사람. 진짜 빡쳤던 기억이 있었죠, 밸브 타임 때문에. 아, 그리고 연쇄 할인마. 그건 그렇더라. 할인마. 그런 것도 있었죠. 어쨌든 나왔고요. 자, 내려가면 이벤트 발생하고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예. 나오죠? 금의 부적. 어휴. 여기서 이제 문서 없고. 자, 3번, 4번 소켓에 연결해서 하는 거. 이거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그, 원래 그 버튼 뭐 랜덤하게 돌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 랜덤하게 맞췄으면 오히려 더, 예,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요. 예. 아, 근데 좀 아쉽다, 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끝내가지고. 원래 제가 처음에 그 화이트데이 처음 1회차 방송 있었을 때 여기 그 쪽지 같은 거 못 보고 여기도 막 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3번 4번이었어. 4번을 맞췄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지. 희한하다는 거. 어쨌든 가사 실습시 열쇠 없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이게 대체 뭘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그 제가 지민이 그 플레이 했어요. 근데 지민이를 하니까 지민이가 키가 작았다라고 우리가 몰랐어. 원래 이 정도가 아니고 한 키가 좀 작아서 한 요쯤인가? 한 요쯤에서 보일 정도예요. 한 요쯤인가 요쯤에 이제 보일 정도로 작았다라는 걸 좀 느끼더라고. 진짜로. 어쨌든 간에, 아이고, 붕 키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아, 생열쇠 유용. 아, 그렇지요. 자, 바르셔. 고마워. 제법인데?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있잖아. 이 학교 뭔가 위험하잖아? 수위도 미친 것 같고. 나 겁주려는 거야? 안 속거든요. 어이, 목격자 무시하지 마!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이 학교 예전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 What the hell?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이런 얘기에 엄청 약한가 보다. 아, 미안. 아,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 돼. 아, 그래?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 아, 알지 뭐. 자,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먼저 가.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래, 알지. 할 일이 있는 거. 자, 시민 표지 심장병 걸린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난 그렇게 안 보이네. 어쨌든 그래. 지민이 건도 잠깐, 예, 오면서. 예, 낙서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고. 울고 있는 비둘기. 울고 있는 비둘기. 그리고. 아, 근데, 성화 지연 루트로 가면은, 어차피 지민이 뭐, 잠깐 볼 수 있겠다. 잠깐 한 번은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거면 없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후! 어쨌든 간에, 일단 잠깐 세이브하고 할까요? 세이브 좀 하고 가자. 자, 우선은 두 번째에다가 일단은 덮어 쓰고요. 그리고 요쯤에도 일단은 뭐 낙서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하! 여기, 아, 맞다. 여기 내가 찾았던 거지? 나는 몰랐네. 미안해요. 예. 어쨌든, 예. 열쇠로 문 열고! 자, 수희 만나러 갑시다. 예. 한 번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지민이. 자. 수희 아저씨 등장. 뭐, 이제부터 수희하고의 어려움에 대한 전쟁은 시작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예.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1회차 플레이 해보셨던 분이면 수희가, 그, 본관 수희는 좀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오! 알았어. 조용히 해. 자라자라 머리. 아,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그래?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알았어. 그게 혼낼 정도가 아니야. 마치 저 마치 뭐?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그래? 너 전 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너 낮에 소영이랑 같이 있었지? 소영이도 알아?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 난 설지연이라고 해. 넌 이희민 맞지? 맞아. 네, 알. 근데 너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 그게 그냥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아니 뭐.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 자, 제가 1회차 때 이런 지사진이 있었지. 어떤 것을 고를까 알아봐 좀 보세요. 정말 몰랐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지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지사 이런 거죠. 예.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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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만 저는 이쪽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래가 이쪽 택했었는데, 이쪽 택이죠, 이번에. 이번에 이쪽이다. 작업 남자. 그건 너잖아.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해. 조심할게. 수희한테 맞고 싶지 않을까라도. 자,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가 지금 아까 이런 말이 뭐겠죠? 수희가 이 군방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죠? 범죄! 너무 아파져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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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와, 뭐야! 와, 이게 어려움인가요, 여러분? 아이고, 아퍼라. 너무 아퍼. 불 켜자마자 바로 왔어. 이거 아이템 신경 쓸 생각이 없어.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리스폰이 됐어. 엄마야. 아이고야. 아이고. 야, 이거 미치겠네요. 예. 진짜 미치겠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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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요.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요. 요쯤에서 일단 마음이 지쳐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오늘. 예. 지민이 엔딩 꽤나 힘들고, 지금 이제 다음 거 이제 엔딩 보려고 지금, 예, 어려운 난이도 택했는데, 뭐야. 수위 몽골인이라는 그거가? 그 혹시 그 본관 수위 말씀하신 거죠? 예, 그쵸. 예. 어쨌든 간에,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오늘, 예,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이게 사람을, 예, 더욱더 깜놀하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죽어나갈 거라고 진짜 상황 생각 못했을 정도로 진짜 예 미치겠어요. 야 진짜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쉽지만은요 예 일단 숨 고르기를 하고 뭐 다음 기회에 예, 다시 예,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요쯤에서 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 길게 오늘 시간 방송을 좀한 거는 확실히 한거 같고 뭐, 내일은 뭐, 잠깐 좀 미리 공지하자면요. 부모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부모님 있는 거에 따라서 방송을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그 트위터에다 공지를 하니까 너무 걱정 말씀 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예, 아시죠?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은요. 팔로워 더불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예, 구독과, 예, 좋아요 버튼, 예, 눌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 후원도 많이, 예, 후원도 많이 누르실 겁니다. 왕비열이 더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서 예.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이고 그러네. 어쨌든 간에 예.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댓글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요. 트위터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셔서요. 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뭐 질문사항 같은 것도 예,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단 욕설은 금지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은 요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 되었습니다. 2시간밖에 제한 시간 안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예, 빠르게 플레이하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요술 안 들으셨어요? 아까? 지민이 있으면 걔 수위 안올줄 알았거든. 근데